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그 주차타워에서 물건을 하나 하차하는데 오늘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 낮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그걸 체험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현재는 그 지게차 내부에 설치를 했는데 잠시 후에 작업할 때와 또 작업이 끝나고 철수하면서 카메라를 바로 그 마스트 위에다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접 체험하시는 거죠. 굉장히 낮아갖고 굉장히 낮죠. 위에 천장에 막 닿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건물은 제가 이제 주차 건물 이 주차타워 공사를 할 때 저도 이제 자주 들어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게차가 자유롭게 다녔었는데 이제 그 후로 여러가지 설비들이 설치가 됐죠. 이런 간판이라든가 또는 그 CCTV 같은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가 됐고 어디서 또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날 작업해본 결과 그렇게 지게차에 닿을 정도로 낮진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낮죠. 지금 이제 마스타 위에 캠을 설치한 겁니다. 현재 마스타랑 높이가 똑같은 곳에 캠을 설치한 상태예요. 오늘은 작업은 간단합니다. 그냥 한 파레트만 내려주면 돼요. 한 파레트만 내려주면 되는데 저게 이제 납이거든요. 납 방사선실 공사할 때 사용하는 납인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단 저거 이제 손으로 내릴 수 있는 거 손으로 내려버리고 저 이제 한 파레트만 지게차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간판이 있잖아요. 5층 뭐 주차 파킹 이렇게 써 있는 게 굉장히 낮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간신히 제 지게차 4.5톤 지게차 3단 마스터 지게차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거든요. 자, 요거 일단 한 파레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 지게차 같은 경우 여기서 작업이 안 되죠. 마스트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탠다드 지게차는 작업이 안 됩니다. 저와 같은 3단 지게차는 여기서 작업이 가능하죠. 자, 요거 이제 파레트 간단한 작업이죠. 그러나 이곳은 이 작업보다도 여기 이제 지나가는 그 자체, 주행하는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 건물 공사할 때는 물론 이런 설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별개 다 설치가 돼 있죠. 지금 저런 파이프 설치가 돼 있는데 기둥 보호보다는 내려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사할 때 다녔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필히 다시 그 건물을 가서 이렇게 낮은 곳에 다닐 때는 정말 신경을 써서 다녀야 돼요. 지금 이제 건물에서는 신경을 써서 그 높이를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하지만 이게 지게차보다 더 낮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도 지금 이제 막 가는 것 같아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가고 있어요. 이런 곳 지나갈 때도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머리가 쭈뼛쭈뼛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포인트는 예전에 이곳에 공사를 할 때는 마음대로 다니고 막 날아다니는 곳이라 할지라도 완공 후 몇 년 후에 가게 되면은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요런 요철도 생겨 있잖아요. 요철 부분 올라갈 때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위에 더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지하 주차장 또는 이런 주차타워 같은 경우 층고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3층까지는 올라가도 4층부터 또 낮아진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요런 거 살짝만 더 파손이 되겠죠? 이런 건물, 공사할 때와 완공된 후에 그 느낌은 틀리다는 거. 이 주차타운은 아직까지는 제가 걸리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4층까지는 올라왔었습니다. 5층, 6층까지는 완공된 다음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또 시설물이 설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4층까지는 제가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는 1톤 차에 있는 그 적재함에 있는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제가 이제 이 건물에 언제 갔을 때 어떻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자신있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낮아요. 바로 이걸 체험시켜드리려고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요거 낮은 이 높이 갈 때 이 느낌. 지금 오른쪽 마스트 보시면은 거의 닿는 것 같죠? 거의. 막 닿는 느낌이 나는데 몇 센치 여유는 있습니다, 현재. 자, 이 건물 공사할 때는 많이 왔다 그래도 완공 후에 왔을 때는 새로운 곳에 오는 느낌으로 그렇게 다녀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CCTV 같은 경우 더 낮게 설치된 곳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저 이 양옆에 보면 형광등 라인 있잖아요. 저것도 낮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CCTV가 거의 이마빡에 다 있는 것 같죠? 느낌이. 여기 바로 이 CCTV인데 저게 조금만 틀어져서 내려와 있으면은 마스트나 이런 데 또는 지붕 부분에 닿게 돼 있죠. 자, 항상 바짝 신경 써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한 동영상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이제 작업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죠. 안에 있을 때는 답답하죠. 뭐 여기저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한번 갔던 곳이라도 또 뭐가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지게차는 사방이 위험투성이죠.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